크레토스! 해낸 건가? 그렇다면 하데스님의 시대는 끝난 거야? 지하 세계의 신을 내가 죽여버렸어. 죽여? 하데스가 당할 줄은 알았지만 죽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. 올림푸스의 신들은 다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. 그랬던가? 그 말 명심해두지, 스파르탄. 신의 영혼이 있어야만 히피리온 대문을 열 수 있다, 크레이토스. 근데 저 문은 오랫동안 사용 안 됐어. 망가졌을 거야. 아니면 내 님을 만났을 텐데. 있지, 크레이토스. 나도 전엔 이렇지 않았어. 정말이야. 나는 한때 올림푸스에서 가장 뛰어나고 유능한 장인이었지. 제우스는 보상으로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맺어줬어. 어머니인 헤라는 내 재능을 자랑으로 여겼고, 그런데 네가 아레스를 죽이던 그날 내 인생은 모두 끝나고 말았다. 그날 제우스는 악마가 돼버리고 말았거든. 더 끔찍한 건 나의 딸 판도라를 뺏어간 거야. 내 삶의 희망이었는데. 여기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아이를 다시 만들려고 했지. 하지만 계속 실패했어. 그 아이는 살아있다, 스파르탄. 난 느껴져. 제발. 제발, 크레이토스. 넌 걔를 데려올 수 있을 거야. 당신 아이한테 난 전혀 관심 없어. 너도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. 너도 한때는 아빠였잖아.
너의 목표를 잊지 마라, 크레이토스. 황혼은 드리워져 있어. 그의 죽음이 유일한 희망이야. 내 말 알아듣겠나, 아테헤라? 제우스는 이제 죽는다. 당신은 그냥 수단에 불과했소. 그 이상은 아니오. 하지만 제우스는 나의 몫이야. 우리 타이탄이 올림푸스를 무너뜨려야 해. 아니, 내 전쟁이오. 당신 게 아니야.
크레이토스, 너한테 준 빚은 잊지 않았다. 날 좀 살려줘. 아틀라스에게서 구해준 것처럼. 나중에 꼭 크게 꼭 보답할게.
내게 보답하고 싶으면 올림푸스의 성화가 어디든지 말해라! 성화? 넌 제우스를 이길 수 없어, 스파르탄. 그렇게 까불다간 죽게 될 거야. 너 따위 것이 내 걱정을 하는 거냐, 헬리오스. 모두 다 필요 없다. 태양의 힘을 느껴보아라! 잠깐! 내가 제우스를 죽일 방법을 알려줄게! 성화 속으로 들어가서 불의 힘을 얻으면 된다. 거짓말 마라, 헬리오스! 헤파이스토스는 불에 손만 대도 죽는다고 했다! 설마 그를 믿은 거야? 그 미치광이는 올림푸스에서 쫓겨났어! 그렇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이다. 날 죽여도 제우스는 못 찾을 거다. 그건 네 생각이니. 헬리오스 머리를 얻어 그의 눈이 네 길을 밝혀줄 것이다.